앉아봐. 자, 오늘은 우리 행복이랑 같이 야간 산책을 나갈 건데요. 행복이 똥 비닐도 챙겨야 되고 짐이 있어가지고 행복이한테 가방을 내주고 나갈 예정입니다. 가방 내자. 아이고 멋있다. 행복이 똥 비닐 들어줘야 돼. 응? 살쪘니? 카메라 한번 봐봐.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 행복이랑 같이 놀러 나갈 예정인데요. 네, 어디로 갈지 한번 봐봐. 일단은 출발. 웃고 있는 행복의 얼굴 보이시죠? 홍대를 지나 우리가 도착한 곳은 바로 신촌입니다. 여기서 행복이랑 같이 산책을 할 예정입니다. 또 질질 끌려다니는데요. 아이고, 아무한테나 저렇게 가서 애교를 부려요. 원래 리트리버는 집에 도둑이 들면 그 도둑하고도 친해질 수 있는 친화력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행복이는 왜 저렇게 멈춰선 걸까요? 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떡볶이 먹을 때마다 옆에서 아주머님들께 간을 얻어먹곤 했었죠. 행복이 안 돼! 행복이 안 돼! 결국 저렇게 사고를 치고 맙니다. 죄송합니다. 일로 앉아, 행복 앉아. 옳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세상에서 가장 물을 맛있게 먹는 개가 바로 우리 행복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물을 정말 맛있게 먹어요. 레브라도 리트리버 행복이의 행복한 일상.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